기타 치는 안큐라고 합니다. 네, 지코 소울메이트 튜토리얼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튜토리얼 영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. 일단 저는 카포를 첫 번째 끼고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처음에 두 코드 나오죠. 멜로디를 연주할 때 슬라이딩 요게 좀 느낌이 좀 더 살더라고요. 이렇게 네, B 파트로 연결되는 다음 부분. 여기는 간단하게 왼손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, 원래 원곡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뭔가 연결되기 전에 비밥 스타일이라고 하죠. 비밥 릭을 쓰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. 네, 다음 B 파트. 연주해주죠, 베이스랑. 그리고 슬라이딩. 여기서 왼손이 안 꼬일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연결되는 블루지안 릭. 이렇게. 그리고 다음 연결되는 부분. 좀 손을 좀 뻗어주죠. 그리고 코러스. 코러스 파트는 바로 이렇게 왼손은 따로 연습을 해주세요. 근데 이제 오른손이 2하고 4에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는 걸 같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. 멜로디를 같이 연주하면서 2-4를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요런 애드립. 요거는 가져가세요. 그냥 제 거 보고.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뭔가. 네, 이렇게 해주고 해주세요. 코드가 4개 나오죠.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렇게 그냥 땡.
떼는 것보다는 해머링, 풀링 오프로 여기까지. 다음 제가 만든 솔로 파트. 좀 블루지한 릭이죠.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릭인데 그냥 가져가세요. 연습하세요. 이렇게 연습해주시고 여기도 블루스 릭이 나왔죠. 그리고 가져가세요. 여기까지.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코러스가 한 번 더 나오죠.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전에 했던 코러스랑은 다르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약간 조용해졌다가 팡 터진 느낌으로 때리는 게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죠. 이러고 아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여기까지. 그리고 살짝 슬라이딩 아래로 하면서 곡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의 편곡 버전 네, 튜토리얼 영상을 마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